생보업계 3위 교보생명이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한 기업 공개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제도 변화에 따른 자본 확충 필요성이 커진 데다 재무적 투자자들의 풋옵션 압박도 상장을 더 이상 미루지 못할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김희슬 기자입니다. 수년째 상장 시기를 저울질하던 교보생명이 기업 공개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실제 교보생명이 상장하면 삼성과 동양 등 생보사 가운데 여섯 번째, 빅3사 중 마지막 상장사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교보생명이 상장 카드를 꺼낸 건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에 앞서 선제적인 자본 확충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연간 5천억 안팎을 내부 유보금으로 쌓고 지난 7월에는 5억 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 증권을 발행한 것도 같은 배경입니다. 교보생명은 2018년 3분기 기준으로 회사 지급여력 비율이 300%에 육박하지만 신지급여력 제도가 시행되면 큰 폭으로 하락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대규모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증시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점에서 교보생명이 상장을 추진할 적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상장 결단을 내린 배경에는 재무적 투자자들의 풋옵션 압박을 의식한 측면도 있습니다. 앞서 FI들은 2012년 대우 인터내셔널의 교보생명 지분 24%를 사면서 3년 내 상장이 안 될 경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지분을 되파는 풋옵션을 받았습니다. 결국 FI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며 지난달 2조 원 규모의 풋옵션 행사를 통보하자 이를 달래려는 보석이 깔렸다는 겁니다. 신 회장 지분율은 6월 말 기준 36.91%로 주식 매각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지만 비상장 주식이라 이마저 쉽지 않습니다. 신 회장이 2조 원을 주고 지분을 사지 않으면 경영권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만큼 상장 카드로 시간 벌기를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최근 가라앉은 증시 상황상 상장을 통한 실익을 보장할 수 없어 FI들을 설득하기까지는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